큰 덕의 모든 표현은 오직 도에 따를 뿐이다. 도는 있는 듯도 하고 또 없는 듯도 하여 진정 황홀하다. 헌데 그렇듯 황홀하지만 그 가운데 우주의 형상이 있고 그렇듯 황홀하지만 그 가운데 우주 만물이 있다. 또한 그처럼 깊디 깊어 헤아리기 어렵지만 그 가운데 만물의 정기가 있고 그 정기는 또한껏 진실하여 그 가운데 믿음직스럽고 착실하게 증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이름도 없던 도는 한시도 사라지지 않고 언제나 존재해 왔나니 도를 통해 만물의 시원을 알 수 있도다. 나는 어떻게 만물의 시원의 상황을 알 수 있겠는가? 바로 이 같은 도의 원리를 통해서이다. 자신을 굽히면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고 구부리면 곧게 펼 수 있으며 움푹 들어가면 가득 채울 수 있고 낡으면 새로워질 수 있으며 적으면 얻을 수 있지만 많으면 미혹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인은 도를 굳게 지키며 천하 만사의 준칙으로 삼는다. 그렇게 하여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므로 오히려 자신이 더욱 두드러지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 않으므로 오히려 옳고 그름이 더욱 뚜렷하며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 공로가 더욱 빛나고 스스로 잘난 채 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그 존엄이 더욱 오래간다. 성인은 바로 이처럼 남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천하의 어느 누구도 그와 다툴 수가 없다. 이른바 자신을 굽히면 스스로를 보존할 수 있다고 하는 옛말이 어찌 근거 없는 말이겠는가. 진실로 그 말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기필코 그 길로 되돌아가야 할 것이다. 함부로 정치상의 법도와 규칙을 바라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 자연의 섭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무릇 광풍은 아침 내내 불지 않고 폭우는 하루 종일 내리지 않는다. 누가 그렇게 하는 것인가? 바로 천지다. 천지의 미쳐 날뛰도 오히려 오래가지 못하거늘 하물며 사람의 포악함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러므로 도를 본받는 이는 도에 동화되고 덕을 본받는 이는 덕에 동화되며 부도와 부덕을 쫓는 이는 부도와 부덕함에 동화된다. 도에 동화되는 이는 도 역시 즐거이 그와 함께하고 덕에 동화되는 이는 덕 역시 즐거이 그와 함께한다. 이러한 이치로 군주가 도의 이치에 맞지 않으면 백성은 그를 따르지 않는다. 까치발을 딛고선 이는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고 지나치게 큰 걸음으로 걷는 이는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다. 이러한 이치로 스스로 드러내는 이는 오히려 두드러지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이는 옳고 그름이 분명치 않으며 스스로 자랑하는 이는 그 공로가 바래고 스스로 잘난 채 하는 이는 그 존엄이 오래가지 않는다. 이와 같은 행동들은 대도의 관점에서 보면 곧 남이 먹다 남은 음식이요 몸에 난 혹이니 사람들은 대개 그런 것들을 혐오한다. 그러므로 도를 체득한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차별이나 구별 없이 이루어진 혼돈의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과 땅보다도 먼저 생겨났다. 그것은 아무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으며 만물을 초월해 홀로 우뚝 서서 영원 불변하고 널리 두루 순환 반복 운행하며 그침이 없나니
진정 천지 만물의 어머니라 할 것이다.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므로 억지로 그것을 일러 도라하고 또 억지로 그것을 형용하여 한없이 크고 넓다고 하노라. 한없이 크고 넓으니 가고 가며 운행에 그침이 없고 운행에 그침이 없으니 멀리 멀리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며 이르지 않는 곳이 없으니 돌고 돌아 본원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므로 돈은 위대하다. 그리고 하늘도 위대하고 땅도 위대하며 사람 또한 위대하다. 우주에는 네 가지 위대한 것이 있으며 사람이 그중 한 가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돌을 본받고 돈은 모든 것을 저절로 그러함에 맡긴다.